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코스트코 입점 추진, 대통령 민생토론회 포항 개최 건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코스트코 유치 추진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시 외곽에 입점하면 전통시장과 상권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미국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을 만나서라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. 또 대통령의 경북지역 민생토론회가 포항에서 열릴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포항에서 개최되면 포스텍 의대 설립,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, 2차전지 특화단지 후속 사업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